우리 노협회도 그렇고 질문하신 시민도 그렇고 그런 말씀하셔서 명구하긴 합니다. 노협회님이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신데 엑스레이로는 똑같습니다. 별 차이가 없습니다. 엑스레이 찍으면 똑같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고요. 또 저는 노협회님의 말로 진짜 미남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뭐 노협회 보고 그 노안이다 뭐 손석희와 비교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노 대표님을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사나이다, 진짜 멋진 상남자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질문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집안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, 저희 할아버지 다 키가 좀 크셨던 것 같습니다. 저희 뭐 증조 할아버지가 당시에 팔척이셨다고 하니까 아마 이 혈통상 좀 키가 큰 집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제 동생도 저보다 나이가 약간 어린데 제 동생도 키가 저보다 크니까 제 살았던 시대를 비교해 보게 되면 좀 키가 큰 집안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. 제가 이 동작구에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주민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TV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.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들으면서 우리나라 TV방송에 진짜 문제가 많구나. 특히 KBS, MBC.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아름다움을 아름다움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이 우리나라 언론방송의 최근의 문제점이 제 얼굴을 보도한 데서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. 특히 이제 야당 후보들의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있는 대로 보도 못하는 것은 일종의 야권 탄압이다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.